스파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그중 제 관심을 끌었던 것 중 하나는 프렌즈라는 프로그램과 로스 갤러라는 캐릭터였어요. 로스 갤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저는 텔레비전 쇼 프렌즈와 그 주인공 중 한 명인 로스 갤러를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프렌즈는 1990년대 뉴욕에 사는 여섯 친구의 삶을 기록한 프로그램입니다. 데이비드 슈이머가 연기한 로스 갤러는 고생물학자로 사랑의 불운을 겪으며 커리어의 어려움을 겪는 인물입니다. 로스 갤러의 캐릭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로스 갤러는 괴짜에 로맨티스트가 결합된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고생물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로스는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며 항상 새로운 발견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동시에 그는 항상 진정한 사랑을 찾는 절망적인 로맨티시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는 쇼를 통해 여러 차례 결혼과 연애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로스 갤러의 특징 중 하나는 레이첼 그린과의 복잡한 관계입니다. 레이첼은 로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의 여동생의 전 룸메이트입니다. 로스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레이첼과 사랑에 빠졌지만 드라마 내내 두 사람의 관계는 소란스럽습니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를 여러 번 반복하지만 결국 마지막 시즌을 함께하게 됩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텔레비전 쇼 프렌즈에 등장하는 인간 로스 갤러의 성격 특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로스는 고생물학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등 높은 수준의 지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경쟁심은 때때로 인간관계에 방해가 되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로스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이 있어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그의 복잡한 성격에 기여하고 그를 흥미로운 분석 대상으로 만듭니다. 로스 갤러의 지능은 그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고생물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과 열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능은 오만함과 우월감으로 이어져 친구 및 동료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로스의 지능은 그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며 전반적인 캐릭터 개발에 기여합니다. 로스의 경쟁심은 그의 캐릭터 개발에 기여하는 또 다른 두드러진 특성입니다. 그는 종종 친구 및 동료들과 경쟁하며 때때로 도를 지나쳐 인간관계에 긴장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쟁심은 성공하고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의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는 불안감과 불안감의 원인이 되어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구에서 로스 갤러의 삶을 관찰하면서 저는 그의 동기가 그의 행동을 주도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고생물학자인 로스는 화석에 대한 애정과 화석을 보존하고 연구하려는 열망이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는 고생물학에 대한 열정과 삶의 다른 책임 및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강렬하고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그의 연애 관계는 많은 드라마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레이첼 그린과의 관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몇 번의 이별과 화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로스는 자신의 행동을 이끄는 동기와 관계가 다면적인 복잡한 개인입니다. 로스와 레이첼, 그린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긴장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스는 10대 시절부터 레이첼과 사랑에 빠졌고 이 사랑은 성인이 된 후에도 수면 아래에서 계속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수많은 오해와 오해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핵심 요소는 로스의 질투심입니다. 그는 레이첼이 조이 트리비아니와 같은 다른 남성에게 관심을 표현할 때 소유욕과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질투는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로스와 레이첼은 연애를 초월한 깊은 유대감을 공유합니다. 로맨틱한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두 사람은 친한 친구로 남아 아이를 공동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로스와 에밀리 월섬의 관계는 그의 파란만장한 연애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로스와 에밀리의 관계는 로스가 레이첼과의 이별에서 아직 회복 중일 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에밀리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서둘러 청혼을 하고 이 성급한 결정은 결국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레이첼에 대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로스는 에밀리와의 결혼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는 결혼식 중에 그녀를 레이첼이라고 부르며 에밀리를 화나게 합니다. 이 실수는 로스의 정서적 미성숙과 관계에 완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나타냅니다.
전반적으로 로스의 연애 관계는 그의 강렬한 감정적 투자와 소유욕과 통제력이 강해지는 경향에 의해 형성됩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심리학 이론의 렌즈를 통해 프렌즈의 로스 갤러를 분석했습니다. 애착 이론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로스의 불안과 검증 욕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는 레이첼에 대한 그의 상반된 감정과 에밀리와의 결혼 생활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고성격 특성은 그의 신경증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적용하면 드라마 전반에 걸친 로스의 행동과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스의 애착 스타일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데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레이첼과 에밀리와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그의 인지 부조화는 그의 상충되는 신념과 감정의 결과입니다. 신경증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같은 로스의 성격적 특성도 그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이해하면 로스의 성격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내내 로스는 애착 이론, 인지 부조화, 비고성격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과 행동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레이첼에 대한 질투심과 소유욕은 애착 스타일의 결과이며 클로이와 바람을 피우기로 한 결정은 인지 부조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신경증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고생 물학자로서의 작업과 공상 과학 소설에 대한 관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스의 행동과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착 이론, 인지 부조화, 비고성격 특성과 같은 심리학 이론을 적용하면 쇼 전반에 걸쳐 로스 갤러의 행동과 행동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성격을 형성하는 심리적 요인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인간 본성의 복잡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인간 심리의 복잡성과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프렌즈의 로스 갤러에 대한 분석을 마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결정과 단점 덕분에 공감할 수 있고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멋진 이야기를 꼭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